왜 그러지? 그냥 마주 대했는데 미안한데, 미안한데 예. 이 앞에 있는 무당이 느끼기에는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막 몸이 막좀 근질근질하고 좀 이상해. 우선 몸에 없어야 하는 것도 많이 감겨 있어. 내가 보기엔 사령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자네가 내가 보기에는 지정신으로는 일상적인 생활 못할 것 같거든? 그 성격이 확 바뀐다거나,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, 또 이상한 행동을 할것 같은데, 내가 짐작컨대 괜찮아요. 좀 편하게 얘기를 해요. 네. 혹시 변태 같은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? 뭐, 좀, 아위라든가, 좀 그런 것들이 미안하지만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어. 근데 그런 게좀 느껴지거든? 네, 자주 해요. 뭐를, 아위를? 자주 한다고? 네, 뭐 시간이 될 때마다 밥 먹을 때 또. 밥 먹고 나서도 화장실 갈 때도 뭐 하루에 자리를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자리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?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으로 계속 횟수가 늘어나는 거라서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. 그 정도라면 진짜 일상생활하기 힘들 것 같은데, 내가 보기에 직장인인데, 직장 다니시죠? 네.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주 해요? 뭐 화장실 가고 그럴 때 시간 틈틈이 쉬는 시간에나.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. 네. 지금 앞에 계신 분 사주를 볼것 같으면, 좀 신의 역마가 있어요. 사주 안에. 신으로 인해서 환란이 좀 있을 사주예요.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무속인이 될 거는 아니고요. 귀문살은 좀 있어요. 사주 안에. 그리고 또참 신기한 거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모하고는 원수 아닌 원수예요. 부모님하고 완전 상극이거든? 부모님하고 관계는 어떠세요? 좋지는 않습니다. 좋지는 않다. 제가 보기에는 좋지는 않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원수지간 같거든? 어렸을 때부터 약간 때 아닌 때를 받았었고, 오히려 그 부모님 영향 때문에 더 이렇게 저를 더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을 하면 조금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때부터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. 부모님 영향도 있어서. 그러니까 어려서 네. 부모님이 좀 매도드시고 막 학대 같은 거를 하신 거야, 본인한테. 네. 그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을 했던 거야, 스트레스에. 네, 그래서 좀 그게 더. 어렸을 때라면은 보통 몇살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, 그 아이가? 10살 때부터. 거의 뭐 사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셨네요. 네. 또 하나 궁금한 건, 제가 아까 이렇게 마주 대할 때막 몸이 되게 근질근질하고 몸 안에 없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, 솔직히 말하면 사령이라 그러거든요, 뱀사자. 혹시 뱀을 좀 드신 일이 있진 않으세요?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논에서 이렇게 잡아오면은 뭐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방광유로 계속 먹으면서 컸어요. 많이 먹기 싫은데도. 최근에 성인이 돼서도 막 드시고 그랬어요? 최근에는 아니고 이제 어려서. 이게 사주에
사령이 많이 감겨 계신 분들이 그러한 증상들이 좀 있어요. 원래 뱀이 자웅동체잖아요.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결하는 특징들을 많이 보이는데, 뭐 다 환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,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무당이 보기에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뱀을 먹은 걸로 인한 탈, 그러니까 사령이 몸 안에 많이 감겨있는데, 혹시 살아있는 거 막 잡아서 산채로 먹고 굴진 않았어요? 저는 살아있는 것도 먹었어요. 어떻게 먹었어? 부모님 아버지가 네. 무서워서? 네. 자,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, 어려서부터 꾸준히 학대를 받아오시면서 그 해소법으로, 스트레스나 불안감 해소법으로 나이를 많이 하셨고, 그게 오랜 시간, 지금 서른이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버거울 정도로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행동 말고도 본인 성격이 확 바뀐다는 느낌 못 받으세요? 많이 받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셨는데, 제가 드릴 수 있는 처방은 무속인으로서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우선은 그 사령에 관계된 거, 그 사주도 한번 깨끗하게 풀어줘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몸에 그 감겨있는 사령들도 제거를 좀 하시면서, 이게 빙의뿐만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내가 자위라는 그런 행동으로 몸에 습도 배어 있어.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치료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서도 아니 될 것 같고,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보는 점사는 그래요. 근데 지금 저는 돈이 없는데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을 다 드려서. 뭐 부모님이 갈취하시는 거야? 네. 한 달에 쓴 돈만 빼고.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하고 연을 좀 끊으시는 게 맞지 싶은데. 스스로 부모를 무서워할 나이는 아니야. 서른이 넘었거든. 당신 인생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모라면 독립을 하시는 게 맞지 싶고요. 솔직히 그래요. 되게 열심히 사시고 바르게 사시고 무당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돈은 없지만 도와주고 싶은 분이 있거든. 근데 본인은 아니야. 본인은 내가 나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인 거지, 내가 정말 똑바르고 열심히 살아서 이 상황은 아닌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무료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금전적인 문제는 좀 독립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, 제가 드릴 수 있는 처방은 두 가지, 테마와 정신적인 치료를 같이 하셔야지 좀 끊어낼 수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본인 나가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여자가 생기면은 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? 여자? 그럼 좀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요? 무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당신한테 여자 있으면 안 돼. 그 여자 무슨 죄니? 네가 올바르고 똑바른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는 거면 몰라도, 응? 네가 단지 성욕을 풀자고 여자를 만난다? 컵봐. 너는 마음이나 정신이 똑바른 애가 못 된다니까? 그럼 안 되지. 있으면 안 되지. 여자 있으면 안 되지. 너 살자고 하는 짓거리잖아, 그거.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정신 박힌 여자가 너 옆에 올 리도 없고, 뭐 유흥업소에 가서 돈 주고 푸는 거 아닌 이상, 그거는 꿈도 안 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입니다.